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충격적이고 너무나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적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가 늘고 또 학대를 막고 치유하기 위한 제도도 갖춰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적용하는 현장에선 어려움이 많습니다. 신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4층 발코니를 넘어 탈출한 창녕의 9살 소녀. 소녀 부모는 하루에 밥 한 끼만 주면서 목엔 쇠줄을 달았습니다. 16개월 정인이도 끔찍한 학대에 멍투성이로 숨졌습니다. 왜 애기가 그렇게 온몸이 무너지고 맞아 죽어야 됩니까, 대체?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3월 도입된 즉각 분리제입니다. 범죄 현장처럼 당장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도 한 해 두 차례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. 지난해에만 1,000건 넘게 즉각 분리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94%가 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정됐습니다. 피해 아동 상황이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아이들은 쉼터나 일시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내집니다.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보호시설인 쉼터의 보육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 낮은 처우 때문에 인력 확보조차 어렵습니다.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급여가 아니에요. 선생님들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. 이렇게 나오니까. 이직률이 높고 채용이 안 돼요.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. 근데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. 그게 아이들이 치료가 되고 정서가 안정되는데 굉장히 나쁜 요인이죠.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2만 6천여 건.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신고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판단하는 전담 공무원은 730여 명에 불과합니다. 야간 출동해도 그 다음날 경찰처럼 상교대급 무관이랑 그냥 바로 이어서요. 근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기업적으로 나온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사에 어려움들도. 지자체별로 관련 인력과 재정 운영도 제각각. 전국적인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. 막상 현장에서는 일이 많은 이게 신고 받은 건에 대해서 시스템에 이제 입력하는 것들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. 아이들의 고통이 적어도 되풀이는 되지 않도록 면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. SBS 신정은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